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펀맨 시리즈의 S급 히어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원펀맨 리메이크판에 전반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원치 않으신 분은 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원펀맨 시리즈의 히어로 협회는 C급부터 S급까지 히어로의 등급을 나눠 놓았는데요. 히어로 협회의 최고 전력이자 최강의 히어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S급은 일반적인 히어로들에 비하여 차원이 다른 강함을 보여줍니다. 가장 낮은 순위의 S급 히어로들도 도시급 재앙인 귀급 괴인을 혼자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이며 그중 일부 상위권에 속하는 히어로들은 도시 여럿이 규말할 수 있는 위기인 용급 괴인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S급 히어로는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위부터 17위까지의 S급 히어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몸과 긴 속눈썹의 두꺼운 입술, 엉덩이 턱, 얼굴에 수염 자국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남성이면서도 같은 남성을 좋아하는 동성애자인데요. 전투 스타일은 피지컬을 이용한 단순한 치고받기이며 사용하는 기술은 단지 기술명 앞에 엔젤을 붙이고 나체로 변하여 날아가서 난타하거나 끌어안거나 하는 등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소속 멤버 전원 탱크톱을 착용하고 있는 탱크톱 군단이라는 조직의 우두머리이며 무지막지한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근접전을 벌이는 전형적인 육체파 히어로입니다. 한손만으로 건물 콘크리트 파편을 던져 수백 미터 상공의 우주선에 타격을 가할 정도의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하는 기술들은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이 아닌 이름 앞에 탱크톱이라는 이름을 붙인 단순한 직접 타격기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리젠트 머리의 가쿠란, 금속 야구방망이를 든 영락없는 일본 8090 불량배 스타일의 캐릭터이며 실제 언행이나 행동거지도 그 시대의 불량배 느낌이 나는 캐릭터입니다. 히어로 네임에 걸맞게 금속제 야구배트 하나로 상대를 두들겨 패는 방식의 전투를 진행하며 특별한 능력은 없는 히어로이나 기압과 야구방망이 하나로 귀급 괴인을 일격에 해치우고 상황에 따라 용급 괴인까지도 상대 가능한 무투파 히어로입니다. 외형부터 알 수 있듯 사이보그 히어로로 15세에 되던 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친 사이보그에게 가족과 고향을 잃고 신체를 개조해 사이보그가 된 히어로입니다. 작중에서 위험 집단으로 분류된 연구 집단, 진화의 집을 단 한 방으로 소멸시켜버릴 정도의 화력을 보유하였으며 개조된 신체를 이용한 근거리 전투와 소각포 등의 화력을 방출시키는 전투 방식을 사용합니다. 세계관 내 손꼽히는 속도를 낼 수 있는 히어로로 일격의 적을 해치우는 것을 기조로 삼습니다. 전투 스타일은 쾌속의 검격으로 싸우는 스피드 타입으로 주로 검과 비각술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며 섬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의 속도는 최소한 용급 상위 괴인이나 용급 중에서도 속도에 특화된 괴인이 아니면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귀급까지의 괴인들은 플래시를 앞에 두고 말을 하다가 순식간에 죽는 장면이 허다하게 나오곤 합니다. 하얀 개 인형 옷을 입고 다니며 늘상 무표정으로 싸울 때조차 표정 변화가 하나도 없는 히어로입니다. 출연 괴인의 평균 레벨이 권내에서도 손꼽힌다는 위험구역인 QC를 혼자서 지금껏 무사히 지켜온 실력을 갖고 있지만 활동 범위를 QC만으로 한정해 꼼짝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특징입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전투 스타일은 없으나 컨셉에 맞게 개, 늑대 등의 짐승 같은 움직임과 강함을 기반으로 전투하는 히어로입니다. 자신보다 몇십 배나 큰 괴인을 한 방에 치우는 수준의 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정상 보디빌더 로니 콜먼을 모티브로 삼아서 만들어졌다고 하며 자신의 육체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뛰어난 탓에 검은색 삼각팬티 외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다닙니다. 방어력으로는 따라잡을 히어로가 없어 근육의 요새라고 평가되기도 하였으며 실버팬과 더불어 6탄전으로는 히어로 옆에 투탑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히어로 네임답게 검은 광택의 강력하고 단단한 근육을 바탕으로 단순한 근접 전투 방식을 사용하지만 엄청난 육체의 강함과 내구력으로 용급 괴인을 단독으로 이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히어로로 추정됩니다. 괴인이라 해도 믿을 정도의 매우 독특한 외견에 커다란 덩치가 특징인 히어로로 무언가를 계속 먹습니다. 히어로명답게 4차원 위장의 소유자로 무엇이든 먹어치우는 능력을 가진 히어로로 적 괴인을 통째로 삼키는 것은 물론 아군을 삼켜 안전지대로 옮기는 등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위장을 이용해 적을 삼키는 방식의 전투를 하는데 바라카는 적을 금방 잠잠하게 만드는 소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오랫동안 여러 괴인과 동식물을 섭취해 독에 대한 내성이 있는 듯합니다. 모노아이가 돋보이는 가면을 쓴 히어로로 14위 귀신 사이보그와 마찬가지로 사이보그 형태의 히어로입니다.
작중 용급괴인 나양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S급 중상위권의 강함을 보여줍니다. 전투 방식은 기계로 된 몸 각 부분에 추가 장비를 장착하는 전술 변형을 사용하여 전투하며 전술 변형의 이름은 쇼기의 말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현재 왕과 보병을 제외한 금, 은, 향차, 개마, 비차, 각행이 등장했습니다. 진화의 집 출신 히어로로 좀비맨이라는 히어로 이름에 걸맞게 초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지가 날아가고 목이 잘리고 불에 태워져도 죽지 않고 재생하는 그야말로 좀비같이 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히어로입니다. 신체 능력이나 현실적인 전투 능력은 S급이라고 보기엔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재생 능력을 바탕으로 끈질기게 달라붙어 상대방이 지칠 때까지 싸우다가 숨통을 끊는 전투 방식을 보여줍니다. 부족한 신체 능력을 각종 무기를 사용해 보완합니다. 모든 능력이 불명인 수수께끼의 사나이이며 킹이라는 히어로 네임은 히어로 정점의 품격과 생태계 최강이라는 의미를 담아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현 생물 중 최강이라는 이명이 붙어있지만 사실은 그저 운이 좋았던 남자로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 오타쿠일 뿐이며 최강의 남자라는 소문은 기본적으로 험상궂은 얼굴에 타인의 착각과 예기치 않은 우연이 모조리 합쳐진 결과물로서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는 본래 생겨먹은 모습이 그런 것이고 눈의 상처는 문어 손톱 남자라는 호급 괴인에게 공격을 받아 생겼으며 킹 엔진은 겁이 너무 많은 나머지 심장 고동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크게 울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원격 조정으로 움직이는 로봇을 이용해 임무를 수행하는 히어로이며 엄청난 지식과 재능을 가진 천재 박사로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동재조차도 우습게 볼 정도로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막강한 기술력과 지력을 이용해 제작한 로봇과 각종 초병기들 그리고 이 모두를 자유롭게 운용 가능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한 히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운용하는 병기들의 수준은 건물과 괴인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수준이라고 표현됩니다. 현재까지 등장한 히어로 중 최연소 히어로로 어린 나이에 S급 5위라는 상위권에 들어선 여러모로 대단한 히어로입니다. 평범한 어린이같이 보여도 본인의 뛰어난 두뇌와 작전 수립 및 지휘 능력을 바탕으로 다른 히어로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주로 맡아하며 지금까지 등장한 히어로들이 각자 전투원으로서 분류된다면 동재는 책략가이자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나름의 전투 능력도 가지고 있으며 부족한 신체 능력을 기계병기로 보충해 전투하는 타입으로 학교 가방의 형태를 하고 있는 웨폰 컨테이너에서 수많은 병기를 이용해 전투를 진행합니다. 사무라이 복장을 한 중년의 남성으로 복장과 무게에서 보이듯이 카타나를 다루는 전형적인 무사 캐릭터입니다. 실버펜과 같이 자신을 무도가로 분류하며 자신만의 검술 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여럿 있으며 그 제자 중에는 히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S급에서도 손꼽히는 살상력과 공격 속도를 지닌 상위권의 강자로서 대표격 기술인 아토믹 참으로 순식간에 수많은 참격을 날려 어지간한 용급 괴인까지도 조각내버릴 수 있습니다. 위로 솟구친 머리에 콧수염 등 전체적인 인상이 매우 날카로운 할아버지입니다. Z시 산꼭대기에서 도장을 운영 중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흘린 다음 반격하는 식의 권법인 유수암세권의 달인입니다. 평상시에는 허리 구부정한 할아버지처럼 보이지만 3이라는 순위가 허실이 아닌 듯이 S급 히어로 중에서도 상위권의 전투력을 자랑하며 11위인 초학근 쿠로비카리와 더불어 6탄전계의 정점에 다다른 히어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인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용급 하위권 괴인 정도는 한 방에 칠 수 있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히어로 옆에 S급 히어로의 유일한 여성 히어로이며 신체 능력이나 외형은 어린 소녀에 불과하지만 강력한 염동력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히어로 협회의 마스코트격 히어로입니다. 사이타마와 블래스트 그리고 전력이 나오지 않은 메탈라이트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히어로 협회의 최강자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나온 용급 괴인들 중에서 타츠마키 이상의 강함을 가졌다고 묘사된 존재는 없는 걸로 나옵니다. 16위 히어로 탱크톤 마스터가 완력으로 콘크리트 파편을 던지며 우주선을 공격할 때 타츠마키는 염동력으로 한 번에 수백 발의 파편을 들어 올려 공격할 수 있습니다. S급 1위 히어로임에도 밝혀진 게 거의 없는 히어로로서 타츠마키를 제외하면 블래스트를 본 적도 없는 듯합니다. 13위 섬광의 플래시가 기습으로 날린 최고속의 섬광각을 가볍게 피하며 플래시의 뒤를 잡는 여유를 보여주며 용급 최상위권 괴인도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작중 능력 및 전투 방식이 드러났는데 차원과 중력의 힘을 다루며 우주의 진리를 다루는 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원펀맨 시리즈의 S급 히어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